그리스 빵집입니다. 이 집 빵이 맛있어서 사러 왔는데 문을 닫았네요. 옆집에 불이 났었답니다. 그래서 이 집까지도 영향이 있는 거구나. 물건들은 있는데. 이 집이 가까운 새 건물로 이사를 갈 예정이기는 했습니다. 그릭 슈퍼마켓입니다. 그리스 빵집이 문을 닫아서 여기서 페스트리를 샀습니다. 낯선 그리스 물건들이 많아서 재미있게 둘러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체크해서 원하는 랩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집 언제 이사했지? 한마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입니다. 500ml가 61불 95전입니다. 맛있게 생겼다. 이거는 뭐야? 고프라? 아, 먹어봐야 돼. 맛있게 생겼지, 많네. 프로슈터가 100g에 4불 95입니다. 왼쪽의 24개월 숙성시킨 프로슈터가 100g에 7불 15전입니다. 맛있겠어요. 우리 집에 아몬드는 있어. 벌크로. 오레가노 같은데? 오레가노. 블랙베리 시럽이야. 소연아, 여기 애플 사이다 비니거 있을 것 같지? 꿀 시럽 발라먹는 스프레드.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양념 향신료들입니다. 이리 잠깐만 와라. 아, 이건 맛있을 것 같아. 엔초비. 집에서 팔던 그런 거 비슷한 건 아닐까? 요거. 어? 무거워서? 아니. 어, 사? 응.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다른 가게에 없는 것들이 어? 눈에 띄지. 포테이토 릭소. 완성된 음식들입니다. 숲, 도시락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파스타가 없어 집에. 소면 먹었어. 그냥 소면 먹어? 나도 선생님 파스타는 잘 먹어. 요즘은 어느 나라 슈퍼에 가든지 우리나라 식료품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개도 발견을 못했네요. 오래간만에 그리스 슈퍼마켓 와서 페스트리도 먹고 커피 마시고 재밌게 둘러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